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알리 생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한 아주 에어소프트 용품 중에서 쓸만한 것도 있고 아주 안 쓸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아재TV가 엄선을 하지 않고 그냥 플렉스해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짠! 여자들만 백이 있으란 법은 없죠. 예, 남자들도 가방 좋아합니다. 예, 남성들의 이 가슴 속 한편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핸드백입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가능한 핸드백이고요. 흔히 핸드건 케이스라고 하죠. 바로 핸드건 케이스입니다. 특히 요 앞에 있는 이 글록 로고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욕구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이런 악세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알리에서 2만 원대 초반, 싸게는 뭐만 원대 후반에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고, 지금은 또 올라가지고 뭐 몰마다 틀린데 뭐 3만 원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배송비가 없는 상태에서 한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색깔은 지금 뭐 여기 있는 OD라든지 여기 있는 탄색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입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제품이, 이 핸드백이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핸드백 케이스, 제가 구입한 핸드백 케이스는 바로 이 탄색하고 이 오디색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 첫 번째 이 지퍼로 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공구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드라이버 공구들, 이거 잃어버린 건데 여기에 왜 여기 들어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지퍼가 존재를 하고요. 이 지퍼의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2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지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퍼의 끈은 파라코트 끈이 아시죠? 그 파라코트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끈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끈은 다시 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납장, 바로 두 번째 지퍼가 되겠죠. 요두 번째 지퍼. 두 번째 지퍼를 열어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탄창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탄창을 넣게끔 기본적으로 이런 밴드가, 이렇게 고무 밴드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겠죠. 탄창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뭐 다섯 개를 수납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깊게 파여져 있는 이런 것들, 두께감은 한이 정도 두께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창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탄창은 맥스 다섯 개까지 수납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를 잠그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지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지퍼를 열쇠를 달수 있는 이런 락이 존재를 합니다. 구멍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구멍홀에 열쇠를 채워서 총기 같은 경우 우리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귀중품을 요 안에 넣고 요 열쇠를 채워두면은 분실의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천재질이기 때문에 칼로 찢어서 꺼내가는 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손으로 된 양쪽에 지퍼가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지퍼 역시 굵은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핸드건을 넣을 수 있는 세 번째 보관함을 열어보도록 하는데, 세 번째 보관함 역시 이렇게 지퍼에 이렇게 열쇠를 잠글 수 있는 락이 존재를 하고요. 양쪽에 지퍼가 두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지퍼를 열게 되면은 양쪽 같은 경우, 세 번째 홀 같은 경우는 지퍼가 끝까지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관함 같은 경우는 지퍼가 여기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열 수는 없지만, 세 번째 보관함은 지퍼가 양쪽 끝으로 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V자로 열 수가 있습니다.
요 보관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의 보관함을 가지고 있어요. 보관함 안쪽에는 약간 싱풍신한 스폰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이 긁히거나 이렇게 파손의 우려가 있는 이런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지 않게끔 약간의 쿠션이 존재한다는 것. 앞쪽 뒤쪽도 마찬가지로 쿠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핸드건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두 자루를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운데 한 자루까지 넣어서 이렇게 지퍼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맥스 넉넉하게 세 자루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 네 자루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루까지는 제가 넣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들 수 있는 이런 손잡이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매를 하는데 상당히 이 중요한 이 상표가 있죠. 여자들만 루이비통 헤르메스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클록, 베레타, 뭐 섀도우 이런 총들을 좋아하죠.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명품 로고, 글록의 로고가 앞쪽에 이렇게 자수 형태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2만원짜리 치고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은 아무 로고도 없고요. 바닥면도 마찬가지로 밋밋한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이렇게 두 개고 중간에 이중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상당히 튼튼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저 같은 경우 이거 1년이 넘게 사용을 해가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밥이 튀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라이터로 찢어버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음질 역시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알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 중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핸드건이 어느 정도 수납이 되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을 모두 수납을 해 보았고요. 들어보면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납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개의 탄창이 수납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글록 탄창 식으로, 요런 식으로 다섯 개를 수납을 했습니다. 다만, 롱 탄창은 여기에 수납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냥 요 앞쪽에 이렇게 넣어서 꼽는 방식으로 수납을 해야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꾹꾹 누르면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밑이 깊기 때문에 이 정도 손이 들어가요. 더 이상 더 공간이 있습니다. 탄창이 다섯 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납하는 것 외에 앞쪽에 한 서너 개 정도 더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건 같은 경우 몇 자루나 수납이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과하게 넣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록 한 자루, 그리고 글록 두 자루, 그리고 글록 세 자루, 그리고 글록 네 자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록 다섯 자루. 예, 글록을 총 다섯 자루를 수납을 했습니다. 다만 다섯 자루를 수납을 할 때 양쪽에 들어가는 이 두 자루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총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기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총기를 넣을 경우에는 요 세 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서 총기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총기의 숫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자루 정도 이렇게 수납을 해서 들고 다닌다든지 추가로 한 자루 정도 더 넣어서 총 이런 식으로 세 자루를 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슈팅이라든지 게임을 하러 갈 때 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맥스 총기는 세 자루 정도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억지로 밀어 넣어 서 수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다섯 자루까지 수납이 가능하지만 유효 수납 개수는 맥스 세 자루라는 거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저렴한 금액, 그리고 다 세 자루에 그 핸드건이 수납이 된다는 수납성, 그리고 탄창을 다섯 개, 그것 외에 세 군데의 지퍼, 주머니, 뭐, 그 마감, 재봉 마감이라든지 이런 그 지퍼의 재질이 상당히 가격에 비해서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점은 과도한 소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리고 타워 하나의 단점은 바로 기다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보통 주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걸렸어요. 뭐 운이 좋아서 일주일 안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아마 마진을 더 붙여서 파는 국내보다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 배송으로 2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니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는 제가 못 드립니다. 이게 파는 사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앱을 까시고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깐 다음에 글록 핸드건 케이스라고 검색을 한글로 하시면은 이 제품들 엄청 많이 뜨니까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알리에서 에어소프트 옵션으로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 또는 이거는 사면 안 될 것 같은 아이템을 하나 또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돈지랄이 아닌 돈을 아껴서 성공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